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날개뼈, 즉 견갑골 안정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팔 운동을 할 때, 특히 제가 푸시업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날개뼈 안정화 워밍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깨나 팔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엉덩이 운동할 때도 그렇고 팔로 지지하는 형태에서 여자분들이 팔목 혹은 그 어깨 통증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인은 하나예요. 날개뼈에서 안정화 기능, 즉 근육이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작용으로 다른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엎드려서 엉덩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팔이 아파오고, 또는 푸시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슴이나 어깨가 아니라 팔 뒤쪽 또는 손목이 아픈 경우가 그 경우인데요. 우리 몸통에서 날개뼈가 딱 중심을 잡아주면 거기서부터 어깨랑 팔꿈치, 요 손목에 안정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요. 일단 기초는 이렇고요. 이렇게 위해서는 날개뼈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안정화 운동을 해주면 돼요. 근데 안정화 운동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하루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라 하시면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어깨가 약하신 분들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어깨의 움직임은 6가지가 있어요. 날개뼈 먼저 으쓱, 그 다음에 아래로, 다음, 그 다음에 앞으로 쭉, 그 다음에 뒤로 모아지는, 그리고 나서 위로 움직임, 아래로 움직임, 이렇게 6가지 움직임이 있어요. 날개뼈가 굉장히 움직임이 많죠? 심지어 팔이 이렇게 360도로 움직이잖아요. 원래 어깨가 몸통에 살짝 걸쳐져 있는 불안정적인 구조물이에요. 때문에 내가 날개뼈만 신경 써서 운동을 꾸준히 해줘도 어깨 운동이나 팔 운동이나 또는 코어 운동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날개뼈를 으쓱하고 내리는 동작에서 어깨를 으쓱하자마자 날개뼈가 아니라 승모근 근육이 꿀렁 올라와서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두 팔을 붙인 상태에서 해볼 거예요. 먼저 깍지를 켜주시고요. 머리 위로 쭉 기지개 비듯이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거울로 귀랑 어깨 사이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내 중립 상태의 어깨라고 치면 어깨 날개뼈를 끌어올리면서 쭉 이 팔을 손바닥이 천장을 향해 밀어낸다고 생각하면 날개뼈가 약간 뜨는 느낌이 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팔꿈치는 펴고 계시고요. 손바닥도 계속 천장을 밀어내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어깨랑 귀 사이만 길어지게 돼요. 이런 움직임이에요. 다시 어깨가 쭉 귀로 올라갔다가 내쉬면서 내려올 거예요. 다시 으쓱, 내쉬면서 아래로, 으쓱, 아래로. 뒤돌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깨가 으쓱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내쉬면서. 이게 조금 되시면 그대로 어깨를 으쓱하고 내리고 다시 으쓱하고 내리고, 어느 정도 손을 붙이고 하면 편해진 느낌이 날 거거든요. 그럼 날개뼈에 집중해서 자, 20번 가는 거예요. 저는 10번 했다고 치고 10번만 더 가볼게요. 으쓱, 아래로, 으쓱, 아래로, 으쓱. 으쓱할 때보다 내리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호흡을 뱉고 더 내가 가능한 범위보다 더 많이 내려주세요. 다시 5개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두 번째는 프로틀
트랙션이랑 리트랙션이라고 하는 앞뒤 움직임인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푸시업 할 때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견갑골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이 전거근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푸시업 할 때 쓰이는 이 밀어내는 근육을 담당하는 애들이에요. 자, 먼저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쓴 상태에서 몸은 가만히 있고 팔만 쭉 밀어내면 돼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깍지를 끼시고요. 등을 둥글게 마는 게 아니라 가슴이랑 내 손이 멀어지고 시선은 바닥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최대치로 날개뼈가 뽑아져요. 다시 돌아올게요. 정상범위에요. 다시. 배는 가만히 있고 날개뼈만 손의 힘으로 쭉 뽑아내는 거예요. 다시. 셋.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능한 범위보다 1cm만 더 뽑아내도 날개죽지가 정말 많이 시원할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리트랙션 갈게요. 앞으로 나란 상태에서 날개뼈를 모아주시면 돼요. 이 움직임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팔을 좀 수평 상태로 만들어놓고 하는 게 조금 더 리트랙션을 나아가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당겨주고 보내주고 얘네 손을 손바닥을 마주보게 해서 등 뒤로 날개뼈를 모아주는데 팔은 이렇게 있어야 돼요. 팔이 이렇게 가지 않고요. 다시 내쉬면서 팔꿈치는 펴지고 있는데 등 뒤로 날개뼈만 꽂히는 상태예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근육이거든요. 다시 당겨주고 모아내주고 푸시업 할 때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내주고 네 개 더 해볼게요. 하나 둘. 너무 조이면 쥐가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셋 넷. 이렇게 되면 날개뼈가 뒤로 살짝 모아지고 위에서 아래로 약간 다운이 된 상태가 돼요.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좋은 트레이닝 중에 하나가 W 운동이거든요. 자, W 운동은 말 그대로 팔 모양으로 W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팔을 든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구리 방향으로 끌어내릴게요. 딱 이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임 할 때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거나 올라와 있으면 모양 자체가 이상하죠?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어깨를 끌어내리는 움직임하고 그 다음에 날개뼈를 살짝 모아주는 움직임을 하고 이 갈비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안 돼요. 호흡을 한번 깊게 뱉어서 잠가주세요. 그 상태에서 W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뼈가 약간 바깥에서 이런 방향으로 움직임이 일어날 거예요. 자, 천천히 저랑 10개만 해볼게요. 하나. 다시 둘. 셋. 주먹을 쥐면서 끌어당겨도 돼요. 다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로 마치 무거운 스프링을
옆구리까지 끌고 온다고 생각하세요. 아홉. 이런 식으로 그냥 액션만 하면 근육이 안 쓰여요. 제가 액션만 한번 해볼게요. 근육이 이거랑 이거랑 조금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를 참고하면서 하시면 날개뼈 견갑골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